분들 많이 나오시고 혹시 호감을 보시는 분 버티면 안 되나? 갑자기 이렇게 만나? 이렇게 만나? 거짓말! 거짓말! 여기도 많이 있죠. 거짓말! 이거 오늘 괜찮다. 알았어요 여러분, 진정하세요. 괜찮아요. 효과를 없애지 않아요. 조회수 안 나오니까 저희가 효과를 없애고 그러지 않습니다. 오늘 거만 재밌어요. 오늘 거만 재밌다고? 오늘 거만 재밌대. 오늘 제일 재밌었어요. 대한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아니, 진심이면서 약간 나의 평가를 이 거기면 오늘처럼. 뭘 버리게? 아, 진승기 배워서 주차비죠라고요? 네. 아, 주차비죠. 지금 말씀하실 때요. 네. 저는 저기 배달을 하면서 노래 틀어놓고 하거든요. 네. 근데 콩깍 때는 제가 잘 신경 안 쓰는데 오늘은 오늘만 재밌었어요. 기대감을 심어준 게 어딥니까? 아니 근데 15만 원 되게, 되게 아이러니한 건 오늘서는 네. 본인 얘기 하나도 못했어. 형 나는 이쯤 되면 형이 눈치를 깠으면 좋겠어. 아니 교수님 선배한테 본인 얘기 나라고 무슨 얘기래. 그러니까 이쯤 되면 눈치를 깠으면 좋겠다고. 나 눈치 없잖아. 서초동에 있는 롱사랑 얘기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? 영화 평론가도 앉아서 영화 얘기 안 하잖아. 저분 말에 전폭 동의하는 게 괴물 시네마를 제가 영화 얘기 시작하기 전까지 한 거 아니에요? 그래서 난 눈치를 깠잖아. 눈치를 깠고 영화 얘기 안 하잖아. 자, 나, 셋이서 잡다 말게 더 웃겨. 쟤 내가 아니래야. 쟤 내 구독자거든. 왜 도망가시죠? 부끄러워. 얼마나 나랑 엮이기 싫으니까. 그래요. 마이크 잡은 게 뭐 얘기해봐요. 대웅 씨랑 재밌게 보고 있을까? 네, 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대웅 씨 다른 코너도 봐요? 네? 다른 코너도 봐요? 대웅 보겠지? 저 다 봐요. 저도 다 보고 있어요. 예전부터 제가 한일 업계 되게 유명한 애였어요. 무슨 소리예요? 네, 괜히 술을 줬나? 그래요. 뭐 그럼 우리 40대까지 좀 들었지? 설마 70대도 안 계시겠지? 50대 안 들었어요. 50대 안 들었어요. 50대가 들었는데 들었어 들었어요. 50대 완전 동안이시던데. 50대 제가 깜짝 놀랐어요. 50대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. 저 앞에 동훈이 50대요. 이쪽까지 되는 거 아니야? 믿어주세요. 믿어주세요. 저분 진짜 50대라고? 네. 그 옆에 그 분이. 말 더듬지 마! 아 미안해. 아 진짜 50대예요? 놀라운 게 합쳐서 50대 아니고요? 멘트 좋았다. 이런 건 내가 숨을 쉬시려고 했는데. 내가, 네, 그래요. 멘트 좋았어. 그거 저기 주세요. 손톱에 닿는 거예요? 저기 주세요. 손톱 약간 지치셨나? 네, 다. 손 다치셨네. 합니다. 70대. 이거 무슨 70대. 70대. 자. 자. 셋. 동네. 둘. 하나. 거짓말 못 해도 나 좀 70대 같이 생겼다. 그걸 왜? 어, 엄청 아, 점점 전문가들한테. 자, 그럼 네. 70될 때까지 계속 태어나서 볼 사람 같이. 무슨 말 말이야. 아, 그때까지 안 할 거야. 안 드신 분이 있어요. 내가 봤어. 아, 여기 앞에 두 사람 안 들었어요? 안 드셨어요. 아, 괜찮아요. 70대 때까지 할 생각은 없어요. 아, 어머나. 아, 저분 아까부터 계속 거짓말 하시던데. 오래 살 생각이 없어요, 왜? 재미가 없고. 아. 되게 진지하게 그러니까 진짜 미친 사람 같아. 근데 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나이 들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았는데요. 아이디 속 생기는 재미도 있어요. 자,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
그럼 혹시 뭐 개인적인 질문 혹시 아직 결혼하셨어요? 안 했습니다. 아, 앞으로 생각이 없나요? 결혼은? 어, 네, 생각 없어요. 아, 재미를 추구하는 삶을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? 재미를 쫓다 보니까 네? 재미를 쫓다 보니까 항상 만족을 못하고 그래서 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저분 술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술이랑 마이크랑 갖고 오세요. 가서 자, 한 캔 하시고
애매하게 말했지. 죄송해요. 변호사들 말장난 치는 거 아죠? 정말 빡치세기야 정말. 형, 박지훈 변호사 어떻게 지내요? 박지훈 변호사 뭐 하고 있어요? 어제 같이 써주셨대요. 아 맞다, 어떻게 지내세요? 박지훈은 근황을 내가 알려드릴게요. 이제 뭐 더룸이 곧 끝이 나기 때문에 네. 야간에 이제 술을 먹을 수 있다는 행복감을 네. 즐기고 있습니다. 아 그리고 뉴스킨 그 아침형 라디오가 네. 뭐 반응이 좋대요.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잘 되나 두고 보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. 네. 아 그 저기 뭐야 그리고 우리 이제 대한뉴스 풍토로서 출연진들이 어느 방송 다른 방송 어디 어디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. 아까 지금 고추장님 보고 어머 잘생겼다 하신 분들은 밥 찾으면 안 하실 거 아니야? 무슨 무슨 방송 보세요? 예, 저는 아침 6시 5분부터 SBS 러브 FM에서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이라는 라디오를 매일 하고 있고요. 오후 끝나면은 뭐 대한뉴스 있는 날은 월화 대한뉴스 하고 그리고 김용민 PD하고 같이 저 김용민의 뉴스 경장이라고 해요. 팟캐스트. 내가 네이밍 센스가 진짜 쉽지야. 지난 정권에 뉴스 관장을 했었잖아요. 이번에 뉴스 경장이라는 걸 저하고 박지희 아나운서하고 이렇게 셋이서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박시영 TV 월화 목 출연하고 있고 아주 바쁘시다. 그 외에는 뭐 각종 그 날품파리 뉴스에서 부르는 뉴스에 가고 근데 뭐 요즘은 종편방송은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유튜브 채널들 그때그때 뭐 빵꾸가 났거나 비었을 때 잘 불러요. 아시다시피 이게 곤약라면 아닙니까? 대한민국 이 시사방송계에 세 명의 곤약이 있습니다.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하나만 한 이야기. 최영일, 최진봉, 곤약. 어떻게 쓰지 불러도 뭐든 다 됩니다. 야 근데 진짜 사실이잖아. 최진봉 교수 뛰죠. 김용민은 다른 방송 볼 수가 없을 거예요. 자기 나오는 것도 다 못 볼 거야. 그래도 자기 멘탈은 다 챙기더라고. 나는 예전에 그 평민생님 보고 스님이 이렇게 세속적일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최진봉 교수님 보고 교수가 이렇게 세속적일 수 있구나. 목사야. 아, 심지어 목사의 교수도 이렇게 세속적일 수 있구나. 이렇게 돈을 밝힐 수 있구나. 어허, 왜? 한답지 말고. 돈을 밝히는 게 나쁜 겁니까? 그래서 별명이 돈진봉 아닙니까? 야, 안 계신 자리에서 듣다 말이다. 야, 안 계신 자리보다 한국하는 것 스스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별명이 있어요. 15,000봉이라고. 본인이 어디에 라이브 출연하면 동접이 15,000이 된다라고. 박수영 TV에 출연해서 14,090 얼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안구를 시작했어요. 쭉 떴는데 규정 차지. 아, 저요? 대단한 이야기야. 아, 근데 저도 최진봉에서 되게 좋아합니다. 자, 동경은 어디였나 없으시죠? 아, 잠깐. 네. 저는 방송을 이거 하잖아요. 저는 여기 나오시는 멤버분들 모니터링을 제가 다 합니다. 대가족이었잖아요.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저는 다 보고 있고 그 아까 랩하는 영상 있죠? 제가 그 영상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서 처음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멘트를 하나 다 보고 있어요. 진짜입니다. 제가 이걸 안 보겠지 해서 했는데 그 다음날 정은리 팀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.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저는 가끔 주장님은 한 사람이 아닐 것 같습니다. 난 심지어 팟캐스트 다 들어요. 아니 근데 언제 그걸 가능해요? 그냥 너무 바빠, 너무 바빠. 분신술. 짬짬이 다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기 분들도 대가촌님들 마음처럼 제가 항상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. 아니 이게 어떨 것 같은 경우 바로 눈치 갈 수 있어요. 바로 알죠. 아니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뭔가 약간 변호사 다 보니까 말할 때 틀릴까봐 되게 조심하는 게 있거든요. 그리고 틀릴 때가 있어요. 나도 어쩔 수 없이 많죠. 이 방송에서 얘기한 걸 깨닫고 교정을 하러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하려고 치면 뭐가 걸리나 혹시 두 개 다 보신 분은 제 자식이 말을 바꿨네 나도 할까봐 걱정이 드는데 이제 더 무서워졌어요. 이제 보지 마세요. 저 진짜 곤란한 사람이 영화판 같은 거
그 영화에 대한 내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나오는 얘기가 뻔하잖아요. 근데 제가 영화 한 편 가지고 요즘에 팟캐스트까지 한 4개를 돌고 있거든요. 근데 비추장님 볼 때마다 너무 그런 게, 아, 저 사람은 나 쫓아다니는데 똑같은 얘기를 4번 들었을 거 아니야. 너무 미안한 거야. 근데 어떻게 해? 어쩔 수 없지 뭐. 형은 더럽구나 하면 뭐합니까? 뭐 새로 이제 뭐 컨택 들어온 거 있습니까? 책 열심히 써야지. 제가 10월까지 한 2권 정도를 더 쓰고, 11월까지 2권 정도를 더 쓰고요. 그러면 내년 초까지 15번째가 나갈 거예요. 나 혼자 책 쓰는 거 봤거든요. 진짜 무거웠어. 사람이 자판을 치면서 희죽지 못 보니까. 저 형은 활짝 연태야. 낮에 전화해서 어디서 뭐 하고 있는, 전화해서 책 쓰고 있대. 어디 스터디 카페 같은 데 앉아서 혼자 글 쓰고 있어요. 어머. 그리고요, 진짜 약간 좀 어떨 때는 좀 측은하다고 느끼는데 새로운 좋은 스터디 카페를 발견했을 때 네. 겁나 좋아해요. 진짜 좋아. 농담하고 진짜로 좋아요. 진짜 좋아. 네. 아니 그 안 가보신 분들은요 시간 남을 때 책 보거나 뭐 자. 그런 분들이 안 가는 게 아니라 굳이 거기까지 안 하시는 거지. 되게 조용하고 좋아요. 편안하고. 그래요. 참, 요 뒤에 지금 김경수 대표자 대표님이 이 책 우리 약간과 형이 쓴 거고 내일 이 책에 북콘서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경남 창원에서 진행되게 하지만 잡지부에서는 거기로 가야 되고요. 오마이뉴스에서 라이브로 해요. 저으로 오지 마시고요. 김성희 그 평론가 김학규 네. 저기 뭐 약간과 진행돼요. 아니야! 진짜? 정말이야? 그런 게 없잖아. 아니지? 김성희 평론가가 진행이고 뭐라고? 김성희 평론가 진행. 아 그래. 제가 이제 피자니까 피자로 나가고 김학규 의원이 이제 대담을 하는 거. 좀 재미는 없겠다 했죠? 진짜 대담이네 대담. 그런 댓글을 다른 방송에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. 대갈 쪽에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보이셨네요. 대갈 쪽에서라니요? 대한뉴스에서죠? 아 대한뉴스에서. 대갈 분들이 대한뉴스에서 재밌는 분 정도로 봤는데 아 재미없다. 아, 네. 대한뉴스에서 되게 재미없다. 아 답답해. 네? 네. 그쵸, 마이크 줘요. 서비송 얘기하네. 삼성 지금 나오는 방송 뭐 대충 뭐 서머리 좀 하는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. 많이는 안 나와요. 뭐죠? M당 기획에서 네. 제가 제목을 잘 모르겠어요. 혹시 보시는 분? 불러라. 역사 대기셜 그거? 맞아 역사 대기셜 그거. 나도 봐 그거. 제목은 모르죠. 알고 알아야지 알아봐야겠지. 역사 대기셜 그거 맞고. 네. 고발뉴스. 아니 왜 이걸 보았어? 네 방송이잖아. 고발뉴스 지희 선배하고 상호 네. 기자님하고 같이. 가끔 오차섭도 나오는데 거기? 저랑 공간을 없어. 조커가 싶어. 아 그리고 김용민 TV에 이제 좋아 빠르게 다 시대라고. 왜 그렇게 읽어? 빠르게 읽어? 네. 좋다가. 저거 되게 제대로 발음했으면 더 이상해서 그거 그래. 하고 있고 네. 그다음에 대물 시네마 맞아 측면승부 좋다 정의성의 IQ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 걸로 또 대물 시네마 네. 그다음에 양지연의 콩가루